시작. 의문의 변동 간다. 변동. 자, 앞에 한 시간 동안 뭐 배운 겁니까? 의문을 배운 겁니다. 의문. 의문의 자음과 뭐 의문과를 배운 거고, 실제 문제는 변동이 나오지요. 자, 여기서 의문이 왜? Why? Why 변동되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의문이 왜 변동되죠? 무슨 소리 때문에 될까요? 아까 배운 것 중에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면 주로 무엇 때문에 변동될까요? 변동된 이유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써봐. 경제성의 원리죠. 다른 말로는 효율성의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주로 음운 변동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국물 이렇게 되는 거지. 국물 이렇게 됐을 때, 자, 봐라. 기억이 이음으로 변할 때 누구 땜시? 요 미음 땜시 변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미음 땜시 변할 때 음운이 변동됐다. 물론 이게 교체인 건 다 알 거야. 그 중에 자음 동화한 건 알 거야. 이 정도 다 알고 온다고 칩니다. 그 중에 이게 비음화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니? 이게 이제 음운 변동 용어지요. 그럴 때 요 미음을 다름을 뭐라 그래요? 이걸 미음을. 기억이 미음 땜시게 됐어. 이형이 됐어. 이 미음을 뭐라고 하죠, 이거를? 정답. 음운 환경. 요거 교수가 좋아하는 용어다. 음운 환경이 뭐냐? 기억을 이음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기억이 이음으로 변할 때 음은 환경이 뭐냐, 백그라운드가 뭐냐, 그게 미음인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 둘이 오남이니까, 오남이 비음이니까 비음화가 됐습니다. 자음이 동화가 된 거예요. 자음이 자음이잖아요. 자음이 얘 때문에 동화가 돼서 둘이 동화가 된 거예요. 이응은 얘랑 친하지 않거든요. 미음하고 친하거든요. 그러면 동화가 동화될, 좀 더 어려운 얘기다 얘들아. 바로 어려운 얘기 들어가는 거야. 좋은 방법이 동화됐습니까? 좋은 위치가 동화된 겁니까? 선우. 좋은 방법, 딩동댕. 좋은 방법이 동화가 된 거죠. 무슨 좋은 방법으로 동화된 겁니까? 좋은 방법 몇 개 있었죠? 다섯 개 있었죠? 자, 좋은 방법 하나 불러봐. 시작. 치부상키야, 꿀꺽. 좋은 방법, 시작. 그렇죠. 어, 아까 좋은 방법. 파열음, 마찰음, 바찰음, 비음, 요음. 그치? 이제 이게 팍 나와요. 좋은 위치는 양수음, 치조음, 경구계음, 영구계음, 후. 위치. 막 이런 용어가. 이건 기본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좋은 방법, 좋은 위치. 그 중에 좋은 방법 중에 비음이라는 좋은 방법 같아진 거죠. 미음 오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음화. 이게 이제 음운 변동명인 거야. 네, 선생님이 지금 그냥 이그젬플로 하나 쭉 얘기해 주는 거고, 이제 이런 걸, 음운이 변동될 때 그 변동의 명, 변동 이름이 무언지를 맞추는 것을 이제 문법 실력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국외음한지 두음 법칙인 건지, 된소리대기인 건지, 탈락인 건지, 축약인 건지, 첨가한 건지, 교체 중에서도 이게 음극 교체인지 비음화 교체인지, 이게 된소리대기 교체인지 국외음화 교체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자를 의문의 변동 실력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변동될 때 선생님 이제 수업하다 보면 귀가 막혀요. 미안해서 귀하는 건 조금 기다려줘. 병원 가본다라는 게 안 가봤어. 잠깐만 가보자. 자, 시작. 자, 중요한 거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간다. 빨간색. 자, 음의 변동은 표기의 문제예요. 발음의 문제예요. 발음의 문제입니다. 발음할 때 변동. 자, 요때 되는 거지. 우리가 국물 주고 하지 않아요. 발음할 때 변동명이 뭐냐? 발음입니다. 됐니? 자, 또 간다. 자, 시작. 일정 환경에 따라 변하는 현상. 이거 뭐라고 한다고? 음운환경. 음운환경. 자,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다는 건 다 들어봤죠, 중등 때.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시작. 음운의 변동 네 가지 유형. 네 가지 유형.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넘어간다. 자, 여기서 그냥 여기 쓰자. 이제 교체입니다. 자, 교체와 관련된 의문의 변동명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야? 아이씨, 뭐 이름을 알아야지. 몇 가지야? 자, 한다. 총
4개에서 5가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교체와 관련된 의문의 변동명 5가지. 시작. 전체만 보고 하자. 뭡니까? 음끝 교체. 음들이 끝을 교체. 이거 교체 1번. 두 번째가 뭡니까? 자음 동화 중에서도 비음화, 유마도 다 교체야. 세 번째가 무슨 교체 있죠? 국의 음화 교체란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네 번째, 된소리 되기도 교체야. 하나씩 다 배울 거야, 이걸. 다할 거야. 다섯 번째가 뭐 있죠? 두음 법칙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로인. 우리 뭐라 그래, 이걸? 노인 이러지요. 이거 못했어, 이거. 교체. 이럴 땐 교체인 거야, 두음 법칙이. 근데, 김정은 부인 누구죠? 리설주 여사. 원래는 우린 이설주라고 하는데, 북한은 리설주라고 하죠? 이것도 두음 법칙이거든. 두음 법칙이 안 지켜지고, 이건 두음 법칙 지켜진 거거든. 근데 이거는 교체가 아니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 거야. 이거 어려운 얘기야. 두음 법칙은 좀 어려운 얘기야. 두음 법칙까지, 그래서 두음 법칙까지 실제 내신과 수능에서는 교체로 하지 않지만, 두음 법칙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로인이, 리을이, 아붐절에서 니은 된다. 이거는 교체 현상인 거야. 하지만, 리설주에서 리을이 탈락되는 건 이건 교체가 아닌 거니까, 두음 법칙. 예외야, 예외.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얘네들이죠, 얘네들. 자, 교체 간다. 자, 그중 1번. 음절의 끝으로 규칙합니다. 시작. 자,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여, 그놈 다리만 보여, 뭐 이런 것들 7개. 이걸 다른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을? 대표음이라고 하는 거죠. 혹은 다른 말 뭐라고 그래, 이걸? 칠종성음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얘들아, 이것도, 이 7개도 표기할 때 얘기하는 거니? 발음할 때 얘기하는 거니? 발음할 때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이의 자음은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뀐다. 음끝 교체, 음끝 교체. 자, 어말 자음에서 기역으로 된다라는 음끝 교체 알고 있죠? 발, 발. 자, 봐봐, 얘들아. 볼래? 그럼 봐봐. 이거는 발, 발된 건, 이건 음끝 교체가 된거안된 거야? 아닌 거죠? 똑같은 놈이니까. 삽삽도 마찬가지고, 숲, 얘네가 이제 음끝 교체인 거죠, 얘네가 이렇게. 되니? 자, 그 다음에, 요 별표친, 요거 별표친다. 몸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의 끝을 기초 적용한 뒤 간다. 자, 실질 똑같은 체겠지요? 꽃 위에서, 요 제일 많이 나온 내신 문제야. 그러면 이거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어, 얘들아? 저거 적자, 우리.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자, 형식 형태소 뭐 있지, 얘들아? 조, 접, 어가 있다고 했지. 조사, 접사, 어미를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거지요. 얘네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얘는 적용한다. 어디서? 실질에서는 음끝 적용, 형식에서는 음끝 적용 안 한다. 이게 중요한 내신 문제지요. 그러면 꽃 위니까 첫 번째 얘가 봐야 되는 거지. 모음이고 실질인 거 맞지? 실질인 거 확인하면은 갑자기 치읓이 디귿대는 거예요. 이렇게 음급 바뀐 다음에 넘어간 거 뭐라고 그래, 이걸? 연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가장 유사한 게뭐 있죠, 이거? 이거 꽃이 이렇게 될 때는 뭐가 된다, 이건? 그냥 바로 꽃 치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이거를 디귿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음끝 때안 된다. 왜냐면 이가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자, 시작. 음끝에 가장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정리한다. 교체다. 교체, 음끝 교체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형태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실질이냐, 형식이냐에 따라서 음끝이 적용되냐, 음끝이 적용 안 되고 바로 연음되냐, 요것만 꼭 음끝에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시작. 실질이냐, 형식이냐에 따라서 음끝 적용되고 음끝 적용 안 된다. 실질이냐, 형식이냐, 실질이냐, 형식이냐, 실질이냐, 형식이냐. 그러면 형식이 뭐냐? 조사, 접사, 어미다. 조사, 접사, 어미. 그러면 꽃이는 뭘로 형식인 거죠? 조사로서의 형식 형태소인지 알아내야 그 다음에 음끝을 적용할 거냐 안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조사, 접사, 어미, 형식 형태소를 알아야 음끝을 적용할 거냐 안할 거냐를 알수 있다. 음끝의 중요한 건이 부분입니다.
가느라 물방울 있고, 물론 표기는 얘들아 표기할 때는 가느다란 물방울 적용 안 됩니다. 언제 된다고? 얘는 언제란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 발음할 때, 즉 꺽쇠 안에서만 적용되는 거지. 가끔 이것만 받침 쓴다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받침 아무거나 다 씁니다. 이거 받침 아무거나 다 하는 거죠. 알겠니? 그런데 발음할 때만 음끝 된다라는 거. 됐지? 자, 선생님 여기서 음끝, 선생님 음끝 너무 쉬워야 하는데 봐봐. 아, 한 6년 전에 수능 문제 음끝 나왔거든 얘들아. 다시 한번. 음끝 너무 쉽지요? 어, 6년 전에 수능에 음끝 나왔거든. 어, 정답률 38%. 음끝인데 다 틀렸어요. 이제 그 문제도 나중에 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배웠지만 음끝 너무 쉽지요? 음끝이다 들어갔는데 총 정답률 30%도 안 되는 수능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풀어봐야 되는 거야. 이론과 실제에서 얼마나 틀린가. 거기까지 고지 1월달, 2월달에 풀고 가시면 되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문제 모아가지고 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음은 나 다 하는데 왜 또 하지? 실제로는 기분이 다시 다 하고, 다음 주에 줄은 내가 내신형 지자랄 같은 소리, 좀 이상한 것들, 수능에서 정답률 50% 이하짜리들, 그걸 가져가서 푸는 게 진짜란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음끝 아 너무 쉽다 이러지 말고 여기까지 다 알고 음끝 문제 틀려옵니다. 나중에 줄게요. 가자. 자, 두 번째 간다. 자, 된소리 대기.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얘들아 격음화야 경음화야? 경음화. 왜? 아까 된소리가 경음이었으니까. 된소리는 경음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간다. 자, 예사소리가, 근데 이거 뿅 별표. 된소리 대기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선생님 좋아하는 밥. 국밥. 맨날 나온 예시자고 있죠 이거. 국밥. 그래가지고 된소리 됐네요. 그러면서 교체 같이 외워야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중요한 거 얘들아,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이렇게 외우면 음운의 변동을 반밖에 모르는 아이야. 자, 시작. 된소리 되기 교체, 음끝 교체,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된소리 되기 음끝, 근데 걔가 탈락이야 축약이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시작. 두음 법칙 교체될 수 있다. 국의 음화 교체, 비음화 교체, 이렇게 해서 교체 비음화 같이 짝을 이어서 외워야지. 비음화 따로 교체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교체 종류는 4개에서 5개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같은 교체라고 해도 음끝 교체인지 비음화 교체인지 두음법칙 교체인지 된소리도 교체인지를 구분해야 돼, 퉁쳐야 돼. 구분해야 되는 거지. 같은 교체라고 다 같이 교체하면 틀려와요. 이게 무슨 교체 종류냐까지도 구분해야 진짜 교체입니다. 그냥 퉁 쳐서 교체하면 안 돼요. 시작. 이게 국음화인지 이게 된소리인지 이게 비음화 교체인지 음끝 교체인지도 거써 빨간색으로 같은 교체라도 된소리인지 국음화인지 음끝인지 비음화 교체인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교체를 아는 것이다. 그냥 교체라고 퉁 치면 틀립니다. 실제 수능 모의고사는 이게 교체는 교체인데 음끝 교체냐 비음화 교체냐 이음화 교체냐까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이들은 교체라고 다 교체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이해됐니? 자, 또 간다. 아, 지금 선생님도 괴롭다 지금. 아, 잠깐만 잠깐만. 자, 된소리 대기인데 요거 다 외워. 요거 된소리 대기가 요거는 이제 된소리 대기 예시가 이것만 나오잖니. 이거는 된소리 대기를 만드는 것 중에 1번에 불과해. 근데 우리는 항상 된소리 대기하면 맨날 국밥 국밥 이거밖에 안 하거든. 그지? 그런데 이거는 1번에 불과해. 된소리 대기 2번, 된소리 대기 3번, 된소리 대기 4번, 된소리 대기 5번, 된소리 대기 만드는 방법 5가지가 있다까지 외우시면 된소리 대기 전문가입니다. 다시, 된소리 대기 예시를 하면 맨날 국밥 국밥 이건 1번에 불과해. 그러면 자 예사소리가 끄드스. 얘네 뭐니? 얘네도 뭐니? 왜 옆에 썼을까? 얘네가 음끝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음끝 때면 음절의 끝을 대면 그 가느다란 물방울 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된다고 전제하고 옆에 거 써주는 거야. 어, 얘는 음끝이고 얘는 뭐야? 얘는 자음군 단수나 탈락했을 때 이건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얘네들까지 다 포함하여 다 발음할 때 얘네가 된다고 그 음끝으로 되건 자음군 단수로 되건 됐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현상 국밥 젖소 앞길. 그럼 앞길도 뭐가 되는 거니 그럼 얘들아?
음끝 교체된 것이고 그 다음에 된술이 교체된 거죠. 됐지? 피읍이 먼저 비읍되는 거니까 피읍이 먼저 비읍되는 거니까 이게 된술되기 1번인 거야. 자, 2번 갑니다. 어간이야, 어간. 어간이 뭐겠어, 얘들아? 용언이야, 용언. 어간, 어간의 짝꿍은 체언이 절대 아닙니다. 체언이 아니에요. 어간 앞에 용언 쓴다. 용언이 거니까 항상 신따가 용언인지 확인해야 돼요, 이거. 맞니? 봐봐. 책과, 어떻게 할까, 이건? 책과. 아, 이건 이거, 이거겠다, 그치? 책과는 2번에 들어가, 1번에 들어가. 1번에 들어가는 거야. 왜, 이건 체언이니까. 맞지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이거, 이거. 산과, 이렇게 되면. 어,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산과야, 산과야. 산과 바다 할 때는. 산과죠. 왜죠? 어, 선생님! 니은이잖아요. 과잖아요. 그럼 산과 안 되는 이유가 얘가 뭐기 때문에? 체언. 자, 요런 게 내신형이야. 용언의 니은 미음이지. 체언의 니은 미음이 아닌 거야. 그럼 너희들, 체언, 어, 니은이다! 아싸! 이게 산이 체언인지 용언인지 구별 안 하고 니은만 보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체언 용언 조심해라. 됐니? 그 다음에 첫 소리가 있을 때 산고 삼다 용언 안다 용언 담다 용언 그러니까 담지 이렇게 된. 물론 된소리되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아? 발음하면 된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된소리되기 안 틀려. 발음하면 된소리가 나오니까. 하지만 그 원리를 알고 된소리되기를 문법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야. 된소리되기 안 틀려. 왜? 발음하면 다 된소리가 나와. 이거 다 한국 사람이면 다. 그러니까 뭐 된소리되기 나오지만 그래도 자 어간 받침 리을 비읍이 있는가요? 리을. 자 리을 얘도 리을, 리을. 아, 리을일 때 상당히 많이 됩니다. 리을 삼총사야. 그랬을 때 넓게 리을 비읍, 떨지, 헐다. 리을이 있으니까 다 된소리겠다. 한자어에서 된다. 갈등 리을, 일신이을, 갈증. 한자어 리을도 된소리되게 된다. 근데 이걸 왜 모른다? 그냥 갈등 되니까 된소리되게 하겠지만 왜 되냐? 그러면 한자어에서요 앞말이 받침 리을일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되는 것도 된소리되기 네 번째예요 라고 알면 된소리되기 전문가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교체입니다. 다 이해되니? 거기에다가 관용사용어의 리을이죠. 할 이게 관용어죠. 관용어. 갈 것을 갈 때가 이때 리을은 다 관용사용어인 겁니다. 꾸며주는 이 리을 뒤에 있는 것들도 된소리니까 이것도 된소리기 다섯 번째 종류. 이제 된소리되기에서 여기까지 외우는 친구들은 정말 교체 음운의 변동제 고수입니다. 된소리되기 되는 방법 된소리되기가 교체인데요. 그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사소리가 예사소리는 국밥 같은 것도 있고요. 신고 산다처럼 니음 미음일 때 용언의 어간 되는 순도 있고요. 할 것을처럼 관용사음의 리을도 있고요. 한자어 리을도 있고요. 그리고 리을 비읍 같은 또 리을 비읍이 겹받침했을 때 리을 비읍도 있고요. 여기까지 된소리되기 어간 받침 리을 비읍 여기서도 돼야 돼요. 넓게 떨지도 다 돼요. 이걸 다 아는 친구들은 된소리되기의 정복자인 겁니다. 물론 하나 더 남았죠. 된소리되기와 사이소리 현상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건 좀 고픈 깊은 얘기인 거예요. 자 하나 더 쓴다. 여기서 등불도 뭐가 되지 얘들아? 이것도 등불 되지요. 어? 된소리되기다. 아 이건 된소리가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이라 바뀌어요. 자 봐라 CF야 CF. 자 등불을 왜 우리가 된소리되기를 안 하지? 자 등불이 등불 됐지. 그 된소리 됐지. 근데 이 조건은 이 다섯 가지 중에 있어 없어? 없죠. 앞말에 이응으로 끝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된소리되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이소리라고 하는 거야. 사이소리 등과 뿔이 만날 때 된소리가 덧난 거야. 그 사이에 소리가 덧나서 하는 사이소리 현상으로 빼는 거지. 이거 왜 된소리되기 아니에요? 그럼 된소리가 되는 방법 다섯 가지 중에 이응이 없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된소리되기 아닌 거예요. 쟤는 아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넘어갈게. 넘어가자. 자 우리 교체하다 끝내면 안 돼.
선생님 딱 여기 아이고 15분만 하고 더 쉴게요. 10분 그리고 또 30분 나갈게. 그러니까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가보자. 우리 교체까지 말고 잠깐 쉬자. 간다. 시작. 교체 2. 자, 비음하 교체. 와. 병원 가야겠다.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피음하. 자, 얘들아. 요 화자가 무슨 화자를 쓰는 화자가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기 들었던 문법 들었던 친구 다 들었던 거예요. 될 화자입니다. 될 화자. 알아야 돼. 그럼 정해 버렸어, 선생님이? 비음하라는 게 뭐라 했어? 비음이 아닌 것들. 이게 정확한 정의야. 아닌 것들이 비음으로 되었다. 이게 화야, 화.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이게 비음이 아닌 것들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음이 아까 뭐였지? 오남이었지. 오남이 아닌 것들이 얘네가 되면 다 비음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 리을이건 기역이건 비읍이건 시옷이건 디귿이건 피읍이건 뭔가 아닌 것들이 얘가 되면 다 비음한 거야. 됐지? 근데 교체겠죠? 자, 이것들이 비음인 니음, 이음 만나서 바뀌는 현상. 이거 뭐라 그래? 니음 뭐라 그래? 이거를? 다 뭐라 그래? 얘네들을? 음은 환경. 됐죠? 그래서, 먹는, 다, 이거 비음하 쉽다, 얘들아. 닿는, 덧는. 얘네들 디귿 가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덧문, 덧는 했을 때, 얘들아. 시옷이 니음 된 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시옷이 디귿되고, 디귿이 니음 된 거예요. 벚나무도 마찬가지죠. 지읒이 디귿되고 디귿이 니은된 거지. 지읒이 니은 바로 가면 안 돼요. 이런 거. 음끝 다음에 가야 돼. 음끝 다음에 가는 거 알고 있죠. 됐고. 그러니까 여기 남루, 종루, 리을이 니은된 것도 맞지. 비음하죠. 왜? 리을은 유음이니까 비음이 아닌 거니까 비음할 정이 맞는 거예요. 이거 유음이니까 비음이 아닌 거니까. 백로. 됐니? 이거 유음하죠. 유음하. 칼날, 칼날, 유음하. 유음하, 할래, 할래. 리을 되는 거 유음하예요. 유음이니까 너무 쉬워서 넘어갈게요. 자, 요거 했죠, 요거. 몇니 보자, 몇니. 너희 집 몇니니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된다? 몇, 리 되고,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음극 교체죠? 그 다음에 이 디귿 때문에 리을이 몇, 니로 바뀌어야 돼요. 얘도 뭐야? 리을이 니음 바뀌었으니까 얘도 비음하예요. 그리고 나서 면, 니, 얘도 비음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교체가 총 몇 배 있는 거야? 교체가 총 3개 있는 거야. 음끝 교체, 비음하 교체, 비음하 교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하나 쓴다. 이 비음하, 유음하는 뭐가 동화되는 것이다? 좋은 방법, 좋은 위치, 좋은 방법. 비음으로서의 좋은 방법의 동화입니다. 좋은 위치가 아니고. 됐죠? 유음하, 됐고. 여기까지 갑니다. 요거 보자. 요거 별표 칩니다. 별표. 별표 두 개. 유마의 예외. 요게 내신형입니다. 요거 내신형. 봐봐. 유마 다 알아. 식상하죠. 리얼 리얼 되는 거 다 알아. 실제 내신은 저거보단 더 어려운 건 유마의 예외가 나옵니다. 니은과 리얼이 만나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음. 곤 공권력. 공권력이라는 거야. 니은과 리얼이 만나 니은 니은인 거지. 자, 공권력을 우리가 공권 역 이러면 맞는 틀린다. 틀린다. 이거 외워라, 외워라. 공권력이다.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다시. 공권력인데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왠지 리을 때문에 공권력, 공권력하고 유마 리을을 쓸 것 같지만 무조건 틀린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의견란 하면 돼. 의결란, 의견란 이렇게 되는 거야. 의결란. 왠지 발음은 의결란이면 의결란. 그러니까 유마를 너무 넘치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니은과 이거 내신하면 다 틀려 이거. 자, 봐라. 유마 쉽죠. 유마 리을 변해서 실라 실라 정로 정로. 이거 좀 비음하다. 되게 쉽죠. 실제 너희가 내신을 열 거는 별표 쳐야 된다. 유마의 예외가 있다. 시작. 유마의 예외. 공권력 의결란은 니은과 리을 만났을 때 니은 니은이지 리을이 발음 난다고 해서 리을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유마 예외인데 너희 내신에는 유마 쉽지만 유마 예외 제를 내면 학교 가서 다 틀려온다는 거야. 실제 유마의 예외를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시는 분이 내신형으로 잘하는 친구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알긴? 내신 문제 4,500지에서 5페이지에서 유마 검색하면 유마 관련된 이상한 문제가 막 나와요. 학교에서 너희를 틀리게 할 문제. 그것만 모아가지고 또 알려주게. 그건 2차본이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알고 너희가 내신 문제, 문법 문제 다 맞을 거라고 하면 착각인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거. 알겠지? 이건 기억해라. 유마 예외. 외웠니? 오늘 하나 건진 거야. 저 애들 많이 틀려. 공권력. 이렇게 외운다, 저거. 의결란. 아닌 거야. 의견난. 공권력. 이렇게 들어간 거야. 공권력. 와. 공권력이. 공권력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공권력이. 공권력이. 아닌 거야. 저 요거 하나 꼭 유마 예외 외우시고. 자, 구개음화 갑니다. 우리 교체까지 갈게요. 자, 구개음화가 먼저 교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천상입니다, 이거. 두 번째. 구개음이 주로 뭐죠? 구개음이 뭐였지, 아까? 민기야? 지읒과 치읒. 이런 거죠? 구개음입니다. 자, 또 하나. 자, 끝소리가 디귿디귿인 형태 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 이거 중요한 거죠? 별표. 이거 외워라, 얘들아. 구개음화 정의 외워야 된다. 구개음화 정의 외워라. 끝소리가 디귿디귿인 거 다 알고 있지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 뒤틀은 다 알아.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인데, 자, 반모음 나왔다. 이거 봤지? 아까 반다름이죠, 반다름. 반모음 나왔죠? 자, 반모음 나왔다. 뭐가 떠올라야 돼, 민기? 반모음의 친구. 반모음의 친구. 그렇지. 내가 이래. 반모음은 무조건 이중모음인 거야. 하나. 이중모음 써라. 여, 뭐 이런 거. 이거 발음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가 없잖아. 이도 없고 얘도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얘 안에 뭐 있어?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인 거고, 그래서 얘는 구개음화 맞는 거예요. 니네 맨날 구개음화 맨날 구지, 구, 구지, 뭐 이런 거, 구지, 해도지. 이건 구개음화의 그냥 애기들이야, 베이비야. 실제 구개음화 어려운 건 얘가 어려워, 얘가. 실제 내신은 얘 나와요, 얘. 그러니까 모음 2만 배우지만 반모음 2가 내신형. 내신형은 뭐야? 니네가 알고 있는 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내신인 거야, 학교 내신. 요새 부천이건 어디건 내신이 들어와요. 수능은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신 문법은 니네가 알고 있는 걸 너희 선생님 다 알아. 니네가 학원 가서 다 배운 거 알아. 그러니까 그거 배우고 딱 들어가는 순간 요 곁가지가 나와. 이렇게 이렇게 곁가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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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잡아놓고 가는 놈이 내신 문법이지. 이 이론 배우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 선생님 하도 많이 아니까는 얘들아 이거 밤 이걸로 하는 건 설명도 안 할게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걸로 설명할게 막 이러는 거야. 알겠죠? 실제 너희 선생님은 이런 걸 낸다 이런 걸 이제 적어가는 거야. 기본적인 거 설명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중모음이다. 반모음 이 안에 있다. 반모음 2로 시작하는 형식 나왔죠. 그럼 형식이 반대는 뭐야? 그럼 또 교수님이 실질 주겠죠? 그럼 공격루트인 거야. 첫 번째 공격루트, 이거 공격루트 줍니다. 이거 공격루트 아니에요. 디귿디귿은 딱 나옵니다, 이거. 첫 번째 구개음화 다 아니? 구개음화 다 알아요. 교체입니다. 두 번째, 반모음 2로 예를 줘서 공격할 겁니다. 세 번째, 형식이냐 실질이냐. 분명히 형식만 나는데 또 실질 줘가지고 또 구개음화 또 줍니다, 이거. 그럼 또 애들이 실질이 그냥 이다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잠깐만, 실질이야? 형식이야? 이것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입니다, 형식. 만났을 때 경국의 지읒치읒, 그 구개음 하는 현상. 자, 박스 치자. 이거 별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별표 친다. 우리 선우 저번에 배웠죠, 이거. 자, 간다. 선우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지? 야, 구개음화 이만큼인데 할 말 되게 많은데 괜찮겠니? 이게 지금 문법이 기본 같지만 약간 중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페이지는 별거 아니지만 중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 만들고 있냐면, 나중에 이거 듣고 우리 한번 이창원 원장님 제자, 타계국어 제자들은 스카이 해두잖아. 그래서 나중에 뭘 만드냐면 저 구개음화 하나 갖고 한 15분 동안 설명한 동영상을 또 만들어. 용어 하나별로. 오늘 땄더니 의문론에 관련된 개념 키워드가 몇 개냐면 60개가 나오더라고. 의문론과 관련된 개념 용어가 60개 나와. 품사론 관련된 게 100개 나와. 하나하나당 10분씩 찍어.
다 공개할 거야. 나중에 스카이도 올릴 거거든 선생님이. 그걸 우리 애들은 다 무료로 보여줄 거야. 그럼 너희는 그 QR코드 선우 알지? QR코드 다 넣어줄 거고 너가 널 위해서 찍는 거야 임마. 천안 가셔가지고 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천안 애들 그 기숙사에서 핸드폰 다 보거든. 노트북 다 하거든. QR코드 띵 찍으라고. 그럼 선생님이 빵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안녕? 응? 그럼 네가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어떤 새끼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이거 이걸 또 가린다 또. 여기다 포스트잇 붙여. 포스트잇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는 게 있어요. 포스트잇 얼굴 보기 싫어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라 포스트잇. 그리고 어디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급하니까 퉁치지만 그래도 얘기할 건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용어 하나당 의문문 용어만 60개 나와 지금. 그걸 3년 내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한 용어당 나오는 문제를 다 줄 거야 또. 뭐 그런 게 있어. 자, 그 다음 이거 되게 유명한 거야. 자, 구개음하는 동화현상이다. OX. 오, 동화현상입니다. 엥? 갑자기 구개음화 갖고 동화라고 하면 애들 되게 애매하다. 에? 동화는 뭐만 생각나? 자, 동화만 생각나? 하지만 구개음화도 동화다. 이거 외워야 돼. 구개음화야. 그 왜 동화냐? 동화는 갖게 됐다는 거지. 그런데 갖게 되는데 이게 보세요. 앞으로 가볼까? 앞으로 가볼까? 여기 보이니? 보이니? 요거 봐봐, 여기 봐봐. 요거 아까 했으니까 지울게요. 쇽. 아까 디트지 어디 디트가? 디트가 치조음이죠. 여기죠. 드, 뜨가 여기야. 치조음 위치야. 그죠? 쯔쯔는? 쯔쯔는 여기죠. 그죠? 그때 이가 어딜까? 이가. 이가 얘를 만나 얘가 되는데 이도 이 해봐. 이 해봐. 쯔쯔쯔쯔쯔 이 하면 니네 혀끝이 어디로 가? 이가 여기 있어. 여기. 이가. 얘네가 같은 위치야. 이렇게. 그러니 이가 디트를 만나니까 뭐니까 짜증낸다는 거야. 혀가 요만큼 가는 거 짜증나는 거 요만큼 가는 거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얘네들을 이가 이렇게 변화했다. 이게 구개음화한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와 지치는 얘는 모음이잖아. 얘는 자음이잖아.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이 같아지는 동화인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거야? 조음 위치 같아지는 거야? 이거는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현상이 바로 구개음화다인데 구개음화의 가장 어려운 멘트야 이게 지금. 구개음화가 동화다. 애들 다 틀려요. 동화는 자음 동화지. 모르는 아이야. 구개음화 동화다. 그럼 또 너희 선생님도 물어본다고. 왜 구개음화가 동화니까지 물어보면 뭐라 돼? 선생님 디귿에서 앞에 있잖아요. 지읒의 경국이잖아요. 근데 이 모음 이를 발음할 때 위치가 지읒에 가까워요. 그러니 얘가 얘를 바꾼 거라서 얘는 좋은 위치가 갈라지듯 같아지는 동화고요. 거기다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자음 동화는 국물은 자음과 자음의 동화였죠. 이는 모음과 자음의 동화인 거예요. 아까는 좋은 방법 같아졌죠. 이는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예요. 아 이거 어려운 얘기인 거야. 친구야 알겠니? 다 아는 거구나. 그래? 그래서 지금 어떤 친구 다 알아도 우리 겸손하게 듣고 또 처음 듣는 친구는 또 듣고 다음에 또 듣고 또 하자. 그래서 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좋은 위치가 더 가까워서 발음이 더 쉬워지면 이렇게. 네, 그림 보여줬죠? 그 다음 요거 보자. 자음과 모음 이것도 배워야 돼? 아까는 뭐였어? 자음과 자음이었어. 자음 동화는 국물은 얘는 자음과 모음이다. 구개음화다. 동화다. 자음과 모음이다. 좋은 위치다. 구개음화다. 이중모음도 구개음화다. 형식형 수도지 실질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구개음의 정의입니다. 해도지 해도지 이런 거 안 할게. 알겠죠? 그래서 붙여 해줘 붙여 이런 것들 이건 다 알아 구개음화인지 얘 구개음화야. 됐니? 오케이 또 갑니다. 여기에 조금 더 어려운 구개음화가 있는데 아 요것도 이거 틀렸다 선생님. 이거 붙여다 붙여. 왜냐면 용언의 활용인데 용언 활용에서 나는 저처는 이걸로 발음한다라는 게 또 원칙이야. 그러니까 붙여가
어 이거 틀렸다 선생님도 봐라 붙여하면 이것도 이렇게 하겠지 붙이으시니까 이렇게 해도 틀린 거야 아 이거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이것도 원래 맞잖아 9개월 맞잖아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여기서 한 번 들어가서 쩌쩌쳐는 다 단모음화 시켜버리는 거야 이중모음을 단모음화 시켜서 쩌쩌쳐 쩌쩌쳐는 쩌쩌쳐 이게 또 표준 발음법이라서 어루가 그러면 실제 얘야 자 봐라 학교에서 이렇게 붙이겠지 자 이거 발음 맞냐 틀려 그럼 오케이 9개음화 붙여 맞았어요 하면 또 틀려 붙여 얘가 맞는 거야 얘가 자 또 간다 자 이모음 역행동화 보자 역행동화 한다 이제 교체 거의 끝났어 뒤음절에 이에 자 이모음 역별 표칩니다 역행동화 물론 완전동화 뭐 이런 불완전동화 이런 용어 상호동화 어? 또 뭐 순행동화 역행동화 이런 거 안 할게요 이제 완전동화가 뭔지 아니? 완전동화 뭐야? 이런 거 신라가 뭐가 됐죠? 신라 이렇게 둘이 똑같아지는 걸 완전동화 라고 한단다 그런데 불완전동화 뭐라고 그래 불완전동화는 뭐 국물처럼 국물 같지는 않죠 이건 불완전동화라고 하는 거야 용어 외워라 완전동화 뭐라고? 단어가 똑같이 되는 거야 자 역행동화 간다 이모음 역행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거 얘들아 아기 애기 자 후설모음과 전설모음 뒤음절에 이에 동화되어서 후설모음을 전설모음 시키는 거야 왜지? 이가 무슨 모음 이는 전설의 후설이야 전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발음 어떤 건지 알겠지 편한 거 경제성이니까 친한 게 친한 거 자꾸 친한 애들만 하는 거니까 전설이니까 후설이 자꾸 와 그러니까 전설이 짜증나는 거야 이가 그러니까 애는 전설이거든 전설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전설로 후설들을 다 없애버리고 전설 만들었다 이 모음 역행동화야 뒤에 썼다는 거니까 아기 이가 이 아를 이 아라는 후설을 지랑 친한 애로 만들었다 물론 이거는 표준 발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 모음 역행동화 가장 유명한 거 괴기 먹어라 하죠 원래 고기죠 고기 할머니도 좀 많이 써 괴기 먹어라 학교 댕겨 왔냐 이런 거 자 학교 보자 학교 학교 할머니 뭐라고 그래 이거 학교라고 하죠 자 이거 이 모음 역행동화 아니야 이거 이 모음 역행동화 아니야 맞는 거야 왜 맞는 거죠 이것도 뭐야 이것도 지금 얘도 이중 모음이죠 이것도 그 이 안에 뭐 있어 이 플러스 오가 있죠 아 이 있죠 얘가 R을 애로 만든 거야 호랑이 호랑이 자 안 되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거 세 개 시작 냄비 풋내기 멋쟁이 세 개 외우자 자 그러니까 냄비 멋쟁이 풋내기는 다 이 모음 역행동화지만 언중들이 하도 쓰니까 이 세 가지 또 하나 뭐 동댕이 치다 이거 있어 내동댕이 치다 동댕이 치다 그러니까 원래는 동당이 치다 아닌가 동당이 치다 근데 동댕이 내동댕이 풋내기 냄비 그러니까 냄비자 뭐였다는 거야 남비 풋나기 멋장이 근데 이모음 역행동에서 굳어졌다 냄비 풋나기 풋내기 멋쟁이 이모음 역행동화 어? 여기까지가? 교체 됐지? 자 쳤다가 탈락하겠습니다